곧이어 조요셉 박사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보기가 방송됩니다. 우리의 국모 대신은 명성황후 일제 깡패들과 잔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또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고종 황제는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간 파천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고종 황제는 1897년 2월 20일 러시아 공사관에서 현재 덕수궁이죠.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국호를 대한이라고 이제 명하고 대한제국의 헌법을 공포하였으며 고종 황제 즉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종은 김병시, 정범조 등 온건한 개혁파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6년 4월 7일에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또 7월에는 독립협회가 결성됩니다. 또한 독립을 천명하는 그런 상징물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세워지고 당시 청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서 반서구의 국권이 세운다는 온 국민의 소망을 염원을 담은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독립문입니다. 그런데 독립협회 회장 이완용과 이상재, 남궁옥 이들이 일본의 조종을 받게 되고 또 이들은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그리고 각부 장관에는 독립협회 임원들을 임명하는 조직을 발표하고 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고종은 크게 노를 바라고 독립협회 임원 17명을 구속하고 아예 독립협회를 해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 1904년 2월 8일에는 일본의 육군 선발대가 인천 월미도에 상륙하여서 서울로 항하게 되죠. 또 동시에 일본 함대가 지금 여순입니다. 류신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해서 9일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함대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0일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브는 12일에 군대의 보호를 받고 서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와 조선에 대한 세력 다툼과 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대한제국은 이에 흡질리지 않기 위해서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힘이 약한 이 대한제국이 중립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죠.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전쟁에 유리하도록 이용을 합니다. 또 한국 침략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협약 체결을 요구하게 되죠. 이 협약이 한일의정서인 것입니다. 1904년 2월이죠. 겉으로는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은 이를 빙자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군사활동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권을 점유하는 등 러일전쟁에 대비한 전략적 협약을 강요했던 것이 바로 한일의정서 됩니다. 이로써 한국의 통신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 경의선 철도 부설권도 일본 군용으로 넘겨졌고 이를 통해 일본은 정치 군사적으로 대한제국을 침략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배치했고 이후에 일본의 육군은 한반도를 거쳐서 남만주로 진격하고 1905년 1월 여순 요새를 함락하고 이어 봉천을 점령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 해군은 유럽에서 원정 온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해서 해상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1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던 이 러일 전쟁은 1905년 9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굴복하고 조약을 맺음으로 끝이 납니다. 1894년,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했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간섭에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이제 조선을 점령하는 일, 이것만이 남게 된 것이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